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껏 공인중개사법 핵심비교 정리 29번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이 개정됐습니다. 2023년도에 개정됐죠.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미력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 김포의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그리고 광역시, 파주, 경기도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광역시에 있는 예를 들면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도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자 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말하죠. 그리고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절상입니다. 절상 뒤에 끝단리를 잘라서 올립니다. 주택의 경우는 절한대 이건 절상이죠. 그래서 6500만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잘라버리면 2200만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재우선 면제 받는 2200만원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보증금 법인에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9억 6500만원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억 9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9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부산 광역시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적어 놨죠. 부산은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우선 면제받을 때에는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광주, 용인, 안산의 경우 환산 보정금이 5,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재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광역 시기 때문에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 보정금이 1,3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세종, 파주, 화성,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요세 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 시에 해당되고 재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정금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는 환산보정금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1 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감청구입니다. 정감청구는 주택은 5% 상가는 100분의 5똑같죠둘다 5%나 100분의 5나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분의 1, 5% 100분의 5다 같은데요. 정감 청구대, 정액 청구는 둘다 5%고요.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정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일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의 경우에는 일할 2푼, 즉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임시 특례입니다. 2020년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합 제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서 월세를 6개월 못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해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두 가지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건 9억 초과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건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아 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건 모든 상가 즉 환산보증금을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빼고는 다 적용 안 되죠? 뭐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돌린다. 그다음에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거 전부 적용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 33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며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예,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부가 또는 대부분이 주거 외의 목적이라면 적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이다. 그렇습니다. 주택은 2 e 플러스 2년입니다. 처음 2년이고 갱신요구를 해서 갱신되는 경우 또 2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가는 만약 처음 4년 계약을 했다, 갱신요구에서 갱신되면 또 4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처음에 4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게 틀렸네요. 보정금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엑스입니다. 없습니다. 즉, 이게 최우선 면제죠? 우선 면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자 손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으니까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면제, 최라는 말 없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다른 단목을 끈 자보다 우선면제 받는 게 이게 최우선면제입니다.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춰야 되고 최우선면제는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만 최우선면제 받습니다.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면제 받죠. 서울에서는.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걸리자보다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다 살고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죠 승계되기 때문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할수 있죠. 임차인 임대인 동의만 있으면 그러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